그림과 같이 주머니 속에 1, 2, 3, 4 적힌 구슬이 3개씩 총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위로 3개를 꺼냈어요. 꺼낸 구슬에 2와 5, 3이 적힌 구슬이 포함은 되지만 4가 적힌 구슬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맞니? 예. 그럼 일단 확률이니까 모든 경우부터 구해봅시다. 예. 자, 모든 경우는요. 내가 총 몇 개 중에서요? 12개 중에서. 12개 중에서요? 몇 개 꺼내면 돼요? 3개. 3개 꺼내면 됩니까? 예. 맞죠? 예. 이해했나?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분수는 다음 주에 줬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해봅시다. 오케이? 예. 오케이. 자, 어차피 4는 포함되지 않아요. 1번 구슬과 2번 적힌 거, 3번 적힌 거, 4번이 적힌 거 구슬에서 얘들은 일단 무조건 빵게 나와요. 예. 예.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은 언급 안 해주고 2하고 3이 적힌 구슬은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최소한 2, 3은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한 개씩. 최소한 1을 언급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개 한 개 뽑았다면요, 얘는 한 개가 돼야 돼요. 총 세 개 뽑았기 때문에. 또는 얘가 두 개 한 개 뽑았다면 얘는 안 뽑아도 되죠. 또는 얘가 한 개 두 개 뽑았다면 얘도 안 뽑아도 돼요. 단계는 다 0입니다. 아, 맞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정리해서 그냥 분수 쭉 적을게요. 예. 그럼 얘는 지금 얼만데요? 12, 12, 13입니까? 예.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가보자. 이거 3개 중에 1개가. 예. 얘도 3개 중에 1개가. 예. 얘도 3개 중에 1개입니까? 예. 그러면 31 곱하기 31 곱하기 31입니까? 예. 더하기. 얘는요? 31. 3개 중에 2개죠? 예. 그리고 3개 중에 1개가? 예. 더하기 또 3개 중에 1개에 3개 중에 2개죠. 예. 답인데요. 예. 자, 정리하면 12, 12, 3 얼만데? 220. 220 나오나? 예. 그 다음에 9죠. 이거는? 이거 9. 9. 9죠, 9. 9. 그걸 27 더하기. 이겁니까? 27 더하기 5 더하기. 어? 27, 왜 남는 거예요? 27. 아, 아까 27인 거 같아. 그럼 얼마지? 18 나오면? 45. 220, 45? 예. 예. 그러면 5를 할 거면 9, 44? 네, 1번. 예. 다음은 몇 번? 1번. 예. 1번. 별로. 자,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자연수가 그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았어요. 세 장에 적혀 있는 수의 최대와 최소값의 차를 A라고 합니다. 됐죠? 그때 그 A가 얘를 만족한다. 이 말은 얘부터 정리해보라는 거죠. 예.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은 0과 작거나 같다. 이 말 자체는 A-4와 A-2가 0과 작다. 맞죠? 그럼 A 자체는 뭐하고 뭐가 될 수 있다? 2하고 4. 맞죠? 예. 그럼 첫 번째 케이스. A가 얼마다? 2이다 라는 말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얼마나 와야 된다? 2 차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2 차이 나오려고 하면 내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예. 1, 얼마 돼야 돼요? 2, 3, 4. 3 됩니까? 예, 1, 3, 예. 맞아요? 쭉 까면 어떻게 나와요? 10. 아니요, 지금 최대치가 10이잖아요 여기가. 10,8. 8,10이죠? 예. 크기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맞췄어요. 예. 됐니? 예. 두 번째. A가 얼마일 수도 있어? 3. 3일 수도 있어. 그러면 1, 4가? 예. 그럼 쭉 가면 얘는 마지막이 10이니까 3 차이 나오려면? 7. 예. 세 번째 A가 얼마일 수도 있다? 4일 수도 있다. 그럼 얘는 1, 5입니까? 예.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6, 10. 6,10이죠? 예. 됐니? 예. 자, 그러면 개수는 금방 나왔네요. 쌤, 이거 개수 몇 개? 8개. 8개. 7개. 여기도 몇 개? 7개. 6개. 여기도 몇 개? 6개.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내가 뜯어봤어. 이 중에서 하나를 뜯어보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예. 자, 이 중에 아무도 하나를 뜯었어요. 자, 얘로, 자, 여기 1번 카드가 나왔죠. 여기에 3번 카드가 나왔죠. 예. 요걸 얘로 했다 이 말이야 내가. 예.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와 최소값의 차이라며. 그러면 이게 양 끝의 숫자가 되어버려야 되죠. 예. 카드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온 숫자 중에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 케이스는 무조건 2. 무조건 1개. 왜냐하면 1과 3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맞죠? 얘로 2와 4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3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 개 남았는 것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개수죠. 예. 맞아요. 그러면 아 쌤 그러니까 최종 얘는 얼마인데 안 돼? 8 곱하기 1C네요. 맞니?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쌤 얘도요. 얘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제일 앞에가 1이고 그 다음 카드는 뭔지 모르지만 제일 큰 카드가 4야. 그러면 실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가 있고 그 중에서 내가 한 개 골라서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최대 최소가 성립하잖아, 맞지? 아, 그래서, 아, 얘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2C이 되겠죠. 예. 14가 되네. 그 다음, 얘는요? 3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그리고 마지막 5까지 나왔다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 3, 4, 3개가 있고, 그 3개 중에서 한 개 골라서 집어넣어야 되잖아. 예. 맞니? 아, 따라와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6 곱하기 3C입니까? 그럼 얼마 나와? 18. 문제에서 언급하는 모든 경우수는 이제 좀 따고 8, 14, 18 다음 얼마 돼요? 40입니까 이거? 예. 맞아요? 예. 자 이때 문제에서 나오는 세 장 뽑는 건 뭔데? 모든 경우수는 뭔데요? 13. 그럼 얼마 나와요? 13, 4 얼마고? 120분에 120 나와요? 예. 따라서 확률은요? 120분에 40입니까? 뭔가? 예. 3분의 1 나오겠네요? 예. 답은 2번이겠죠. 자, 대표지 1번. 프리미어 리그 T팀에서 활약 중인 S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5번 중에 3번은 경기에 출전한다. 그리고 S가 출전한 경기에서 T팀이 승리할 확률은 3분의 1이다. 그러면 하필이면 내가 출전했고, 거기에서 승리까지 할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3분의 2죠. 그러니까 내가 S라는 애가 출전을 하고 승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예. 맞죠? 이거는 얼마 돼야 돼? 5분의 3. 내가 출전하면서 승리까지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5분의 2입니까? 예. 맞죠? 그러면 다시 S가 승리하면, 아니, S가 출전하면서 패배할 수도 있죠. 맞니? 그럼 얘는 자, 출전은 했고, 패배는 얼만데요? 3분의 1. 3분의 1. 이게 사람 얼마나? 5분의 1 나오나? 예. 맞죠? 그 다음에 5분의 뭐죠? 얘가 출전 안 해. 뭐라 해야지? 자, 그니까 출전 안 해. 출전 안 하고 승리할 확률은 얼만데요? 5분의 2. 5분의 2 곱하기, 이때 승리 문제에서 나왔어요. 4분의 3입니까? 아니야, 이거. 4분의 2. 4분의 1. 패네요, 패. 문제에서 나온 거 먼저 적어볼게요.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입니까? 예. 얘는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는 4분의 1인가요? 네. 10분의 1이다. 얘는 뭐 10분의 3입니까? 맞죠? 다음 1 나오죠? 예. 자, 이때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자, 조건부는 문제에서 전제로 깔아준 게 필요하다. 맞지? 분모에 들어갈 게 뭐냐? 임의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승리한 경기래. 그러면 승리한 경기라는 거는 이거 두 경기잖아, 지금. 이거 4개 중에 이거 두 개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아, 5분의 2 더하기 10분의 1 이게 승리한 거고 이 승리한 것 중에서 하필이면 누가 출전했어? S가 출전했어. 그러니까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2. 자, 야, 분모 문제 10 곱하면 얼마 돼요? 4 더하기 1에 4가 맞아요? 답 5분의 4 되겠죠? 자, 3번 AB가 독립일 때 옳은 것만 골라라. 실제로 이런 내용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식이 이렇게 나오고 보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귀찮은 거지. 단순 계산이고 조건부 확률에서 자 독립시행에서 언급되는 거는 뭐 거진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시행이 성립했을 때는 식 쓸 게 하나밖에 없어요. PA 곱하기 B가 뭐라는 거? PA 곱하기 PB라는 거. 그거 딸랑 하나거든요. 자 이거 봅시다. 기억 정리해볼게요. 선생님. 기억 정리합니다. PA 곱하기 B예요. B 여지판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잠깐 올라와 있어라. 근데 잠깐 수업 안 갔다. 잠깐 올라오나? 아메리카노. 아이스. 형, 잘맞지. 미안하다. 자, 그럼 얘는 뭐 돼? PA 곱하기. PA
BA랑 뭐랑 곱하는 거죠? B. B의 여집합이죠. 맞지? 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언급하는 건 이건데 문제에서 지금 이따위로 나왔네. 그럼 오른쪽 것도 내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랑 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근데 여기는 B의 여집합이라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었어. 오른쪽에는 없어. 그럼 얘도 B의 여집합을 B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지. 이 말은 PA랑요 곱하기 얘는 1에서 B를 뺀 확률요 이 말이잖아. 맞아요. 이거 정리하면 얼마나 오죠? PA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됩니까? 예. PA 마이너스 PA PB 맞죠? 그러면 1번 성립해야 하네. 예. 맞죠? 자, 니은도 봅니다. 자, 조건부에서는요 전제조건이 의미가 없어. 알고 있죠? A와 B라는 게 뭔데? B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A가 일어나는 거거든. 맞아요. B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묻는 건데 그 여기서 독립시행이 돼버리면 B가 뭐든 간에 A가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하고 연관이 없다는 거야. 먼저 일어난 조건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니언의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A입니다. 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지금 얘도 봐봐. 예. 얘가 뭔데?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거든. 맞죠? 자, 근데 어차피 A와 B가 독립이란 말은 A와 뭐도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전부 다 독립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B와 A 여집합도 독립일 거고 그러면 B가 일어났다는 전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하고 동일합니다. 얘는. 그래서 1-PA 여집합이 되어버려요. 알겠니? 그럼 이 식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이게 PA니까요. 예. 그래서 D은 봅니다. 자, 두 번째, P, 저 세 번째, PA 협집합입니다. 자, PA 협집합 B가 얼마래요? 1이래요. 자, 이는 지금 명제로 나왔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PA 협집합 B는요,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PA 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 우리는 이제 바로 할 수 있다, 맞지? A, P, B.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맞지? 자, 근데, 얘이면 PA가 1이거나 또는 PB가 1이래요. 두 개 합한 게 1이면 독립시행에서 둘 중에 하나는 1이다 이 말이거든 지금. 맞죠?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얘는 인수분 해봐야 되죠. 우리 해를 물었잖아 지금. 맞지? 해를 물었기 때문에 PA로 묶어내볼게요. 쌤 이거 PA로 묶어냅니다. PA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빼기 P에 인수분해한 거야. 아, 1 빼기 PB. PB 1이 나옵니까? 네. 더하기 PB 남나? 네. 맞죠? 근데 우리 보통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1-PB가 있으면 여기도 1-PB 또는 뭐 PB-1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뭐 해주겠다? 내 마음대로 붙이겠다. 여기 마이너스 1 해주고 다시 플러스 해주면 원래 원시하고 똑같잖아. 맞지? 네. 그러면 다시 쌤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공통 인수가 돼야 안 돼요? 네. 됐죠? 부호가 맞는데. 맞지? 그러면 내가 뭘로 묶어내겠다? PB-1로 묶어낼게요. 그럼 PB-1로 묶어내면 이쪽에 뭐 남아요? 마이너스 PA 남쪽에 그 부호 반대로 묶어나갔으니까. 네. 여기 1 남았죠? 1-PA. 맞지? 그러면 1-PA 됩니까? 네. 에 더하기 1. 1대나.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놈이 얼마였다? 1. 1이었다고. 그럼 이거 1이란 말이잖아. 네. 결론은 그랬더니 이거 1, 1 사라질 거고 어? 쌤 그러면 P 이거 바로 할 수 있죠. 뭐 PB가 얼마이거나 네. 1이거나 또는 PA는 얼마입니다. 네. 1입니다. 로 성립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이해되겠어요? 네. 정리할 때 10으로 정리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냐 묻는 건데 기본적인 집합의 그 더 센 정리하는 것처럼 합집합에 대한 연산이랑 A 90합 B가 PA, PB인 것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문제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억, 니은, 니걸 전부 다 됩니다. 네. 자, 이제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이때 이걸 차례대로 ABC라 한다. 세수의 곱이 4의 배수일 확률이야. 자, 일단 4의 배수일 확률을 애들이 이걸 또 경우로 나눠서 계산하면 막 일일이 찾은 거 많죠. 근데 4의 배수가 됐다는 말은 일단 ABC 중에 최소한 두 개가 2의 배수가 나오면 되지.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짝수이고요. 짝수이고 짝수일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홀수이고 짝수이고 짝수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두 개 이상만 나오면 4의 배수가 되니까. 예. 단, 이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홀짝홀. 아니, 진짜 홀짝짝, 짝홀짝, 짝짝홀.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서로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예.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애들 생각 뭐 하면 돼요? 한쪽에 4가 나와도 되죠. 맞니? 그러니까 짝수가 아닌 4의 배수이면서 뭐가 나오면 돼? 홀홀이 나오면 되죠. 짝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4의 배수가 이미 짝수이기 때문에 짝 들어가버리는 순간 이 안에 포함되고 맞죠? 여기는 4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쌤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요거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자, 그럼 들어갑시다. 짝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맞니? 홀짝짝은 뭔데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거기에 세 가지. 맞나? 3, 4, 1.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얘는요? 4의 배수 나올 수 있는 거?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무조건. 하나는 4의 배수 해야 되고. 맞지? 그 다음 얘는 뭐 해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얘도 세 가지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4의 배수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니까. 이거 계산하면 나온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8분의 1. 얘는 8분의 4. 얘는 8분의 1이네요. 약분하니까. 맞죠? 네. 다음 8분의 5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국토문화탐방지역을 조사하였는데 제주도 지역을 희망한 학생은 경주 지역을 희망한 학생의 5분의 2였다. 맞니? 그럼 내가 만듭시다. 제주도를 뭐한다? 희망이죠. 그럼 동그라미를 할게요. 그러면 자동 뭐도 생겨요? 제주도를 희망하지 않는 거를 내가 만들 수도 있죠. 맞아. 예. 그 다음 하나 뭐였니? 경주죠. 그러면 경주 지역을 희망하는 거와 경주 지역을 희망하지 않는 겁니까? 예.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있는 전체 인원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잡았어. 뭐 X명 합시다. 됐니? 됐어요? 아, 이걸 X로 하지 말고 문제에서 지금 나왔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주도 지역을 희망한 학생 수는 경주 지역을 희망한 학생 수의 55분의 2니까 경주를 희망한 학생, 경주를 희망한 학생이 얼마? 내가 이걸 X를 한다면 맞나? 그럼 제주도를 희망한 학생은 경주를 희망한 학생의 5분의 2밖에 안 돼요.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자, 지금 아는 거 있고 그 다음 이 학... 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제주도 지역을 희망한 학생이 있을 때 요거가 예, 예. 이 학생이 경주 지역을 희망하지 않을 확률이 9분의 2야. 그러면 여기가 확률이 얼마나 온다? 9분의 2.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의 확률은 이렇게 됩니까? 예. 맞아요? 네. 이거 보면 이거 하면 약분의 F로 9분의 2만 남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리했어요. 예. 제주도 희망하는 애들 중에서 경주를 희망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보면 이거에서 9분의 2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랑 똑같이 만든다면 곱하기 9분의 2만 하면 되죠. 맞지? 그럼 얘는 자동 얼마 돼요? 5분의 2X 곱하기 9분의 7인가요? 두 개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확률이. 맞죠?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 뭐 얘도 막 만들어서 만드는데 일단 잠깐 놔둬봅시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희망하는 국토문화탐방지역이 경주였대.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되버려요? X로 되버립니까? 지금 조건을 묻는 거죠? 경주였을 때 뭐 나왔어요? 경주였을 때 제주도를 희망한다. 이거 나옵니까 이거? 맞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네요.
그럼 약분 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45. SS 약분 되죠? 맞아요. 45분에 얼마? 14. 답 2번이죠, 2번. 그림과 같이 같은 종류의 상자 5개가 있어요. 자, 같은 종류의 상자입니다. 5개의 상자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같은 종류의 빨간 공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파란 공을 집어넣었어. 이해됩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줄부터 세워봅시다. 전체 경우가 뭔데요? 모든 경우. 모든 경우는 그냥 뭔데요?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죠? 맞죠? 공 5개 중에서 빨간 거 2개, 파란 거 2개, 빈 거 1개니까. 맞지? 그래서 모든 경우는 120을 4로 나누니까 30 나오니까. 됐어요? 이 다음, 문제 성급한 게 뭐냐면, 자, 임의로 2개를 택하여 빨간 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뭔데요? 빨간 거 2개 선택하고, 그 다음은 3개 중에 2개 선택해서 파란 거 2개 선택하나? 맞아요. 지금 5개 상자 중에서 두 상자 선택해서 파란 공 집어넣어. 맞지? 네. 맞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줄 세웠잖아. 그 다음에 그럼 일단 30이 나왔고, 문제에서 언급한 조건을 찾아야 되죠. 저 어디 있노 이거? 쌤 이거 읽었죠? 여기까지 했죠 쌤이 지금? 자, 5개 상자 중에서 가운데 상자에 파란 공이 들어있을 때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 하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럼 이 조건부터 찾아봅시다. 이 조건 뭔데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다? 파란 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상자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에 파란 거 들어가 있는 거죠? 맞지? 여기에 파란 게 들어가 있어. 파란 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요 안에 뭐가 있어요? 빨간 공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고요. 파란 공 몇 개 있고요.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빈 상자 한 개 나와야 되죠. 예. 이거 줄 세우는 케이스와 똑같죠? 예. 따라서, 아, 요 경우는 얼마 돼야 돼요? 4, 100을 얼마로? 그냥 2팩으로 나눈 거네요. 얼마 나오죠? 10이 나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전제 조건은 깔렸어요. 뭐라고? 30분의 12. 맞지? 자,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어요? 파란색이 빨간 공하고 붙어 있대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뭘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여기 적을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를 있고, 여기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둥컷.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여기에 파란색이죠? 여기에 빨간색이지? 여기 빈컷. 맞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통이 생겨, 안 생겨? 공통이 생기죠. 여기도 빨간색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에 빨간색 있을 수도 있잖아. 양쪽 둘 다 빨간색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 공통만 다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지금 저기서 문제에서 이부터 상대라고 하면 두 개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이 상자와 이웃한 상자에 빨간 공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얘 옆에 빨간 공이 있을 경우를 물었는 거지, 양쪽 전부 다에 빨간 공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얘랑 붙어 있는 상자 중에 빨간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냥. 그러면, 자, 이 계산하면 얼마인데, 이거? 그냥 3개 줄 세우는 거야, 이거? 지금 남은 거 뭐 남았어요? 빨강이 하나 남았나? 파랑이 하나 남았죠? 빈 상자 하나 남았지? 그냥 3팩이죠, 이거? 그럼 이것도 4팩이죠. 그럼 얘는요? 2팩. 빨간 거, 저, 빨간 거 났었고, 파란 거 한 개 남았고, 빈 상자 남았어. 2팩이죠. 그럼 이 계산하면, 1 더하기 2 빼기 3이가? 그럼 6 더하기 6 빼기 2입니까? 10 나옵니까, 이거? 네. 맞지? 그럼 얘의 확률은 얼마인데요? 30분에 10이죠, 10. 맞아요. 계산하면 12분에 10. 약분하면 6분에 5. 자, 두 농장의 A배에서 생산된 사과 중에서 기준 당도 이상인 사과의 비율은 각각 20%와 30%야. 자,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했어. 적어도 한 농장에서 선택된 사과의 당도 기준은 그 당도 이상인 확률을 물었어요. 자, 일단 문제에서 언급하는 내용부터 잠 보면, 봐봐, 농장에서 몇 개인지 몰라도
10개 중에서 2개는 A 농장에서 10개 중에 2개는 뭐가 된다? 문제에서 지금 퍼센트가 어때요? 당도 이상이 나올 확률이잖아. 네. 맞아요? 네. 맞지? 또 B에서는요? 30%야. 근데 문제에서 일어났는데 적어도 나왔으니까 우리 6건 쓴다는 개념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농장에서 선택된 사과 당도가 기준 당도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은 원래 경우는 이거죠. A가 이상, A는 성립하는데 B가 탈락, 또는 A는 탈락이지만 B는 성립할 수도 있고요. A가 성립하고 B도 성립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야 답이야 이거. 근데 지금은 A도 탈락이고 B도 탈락되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적어도라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난 이걸로 구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A에서 탈락될 확률은 10분의 8, B에서 탈락될 확률은 10분의 7, 따라서 1 빼기 100분의 56이 되고요. 100분의 얼마 돼요? 44가 되겠죠. 4로 약분하면 25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반복했습니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맞지? 자, 이거 독립시행이죠, 어차피. 예. 맞니? 다시 집어넣었잖아. 어차피 상관없잖아. 바뀌지 않거든, 확률도. 자, 이때 검은 공이 3번 나오면 시행을 멈추기로 합니다. 이때 공을 5번째에 멈춘다. 이 말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쭉 해서 네 번째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몰라도 다섯 번째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검은 공이 나와야 돼요. 맞죠? 예. 이해됐나? 그러면 쫙 끊어서요. 자, 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죠. 쌤, 네 번 중에서요, 두 번은 검은 공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 시가 어떻게 돼요? 4분의 4분의 1이죠. 미안. 검은 공 한 개 있죠. 어. 맞니? 에 두 개. 그 다음에 흰 공이 작은 거라면 얼마 나와야 돼요? 두 번 나와야 돼요. 이 안에서 여기 섞여도 상관없지. 어차피 마치 검은 건 두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끝났네요. 이때 얘 확률 얼마인데요? 그냥 4분의 1. 맞아요. 이거 확률 얼마인데요? 그러면 40 곱하기 4분의 1을 두 번 곱하고 4분의 3을 두 번 곱하고 다시 4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6 곱하기 4 다섯 번 곱하는 거고 맞아요. 분자는 9네요. 약분합시다. 2로 약분하면요. 자, 이거 4 4개 나오죠. 하고 2 한 마리 남고 여기에 3 9 27 되어버립니다. 맞죠? 4 4번 곱하면 16 두 번 곱하는 거니까 256. 256 두 번 하면 얼마 돼요? 510입니까? 뭐 이래 나오나? 맞아요. 512 분의 27 나온다. 이때 이거 확률에 PQ를 더하래요. 539가 나오겠죠.